1편 시작했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정주행했다는 미친 흡입력의 K-드라마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도훈 역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박연진 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나 지금 되게 신나. 문도훈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진 5명의 무리 중 대장으로 보이는 박연진. 그녀는 완벽한 미모의 직업, 멋진 남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까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일평생 백야 속에서 살아온 과거 학교폭력의 주동자이다. 이런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없는 것. 싸가지. 너무 과학적이고 끔찍해서 차마 보고 있기 힘들 정도인 학폭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도 될까? 싫다고 하면. 화장실 청소를 안 해줘서 이에 대해 박연진은 이렇게 말했다. 딱히 이유는 없어요. 끔찍한 학폭 장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2006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폭을 모티브로 삼은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심지어 극중 학교의 교복과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교복이 유사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박연진을 연기한 배우 신예은은 정말 악마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웹드라마 18으로 데뷔한 신예은은 TVN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KBS ETV 어서와, JTBC 경우의 수, 디즈니 플러스 3인칭 복수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유명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작 신예은을 대중에게 알린 것은 예능 활동을 통한 엉뚱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번 더 글로리를 통해 연기자로서 대중에게 노출되는 모습은 배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인 박연진을 연기한 배우 임지연 또한 완벽한 악역 연기를 선보였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있으면 앞선 여러 작품에서도 악역을 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번 작품이 첫 악역 연기이다. 임지연은 2011년 재난영화로 데뷔 이후 인간중독, 간신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충무로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드라마 웰컴 투 라이프와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을 통해 연기력에 대한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더 글로리 제작 발표회에서는 송혜교와 서로 뺨을 때린 장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진짜 세게 한 번만 가자, 정말 한 번만 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을 한 번씩 주고받았던 감독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배우인 것 같다. 또 임지연은 평소 필라테스, 크로스핏, 암벽 등반 등 여러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데드리프트는 무려 80kg를 들기도 했다고 한다. 이 근력으로 맞은 송혜교는 머리가 하얘어요. 김은숙 작가는 박연진 역에 대해 천사의 얼굴에 악마의 심장을 가진 캐릭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게 왜 나쁜 짓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순수악 그 자체의 인물인 것이다. 파트 1에서 박연진을 포함한 학폭 가해자들이 문동은이 설계해놓은 체육관으로 발을 디디는 모습을 그렸다면 파트 2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복수를 당하게 될지 시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 글로리는 공개 3주차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8개 국가에서 1위, 34개 나라의 톱10에 이름을 올린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에선 이 영향력이 연예인들의 과거 폭로로 이어지기도 했다. 태국의 배우 온파와 빌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태국의 가수 겸 배우 푸티퐁 아사라타나쿤 등 인기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은 공식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이더 글로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각자 자신이 겪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 이 운동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 파트 2가 3월 10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는 사이다 마라맛이 파트 2에 집중되어 있다며 파트 2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